드디어 실바나스가 대족장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시연님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극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생각을 해봐, 사회자 양반. 볼진이 그때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늙은 볼진이 갈 때가 됐다 이거야. 갈 때가 됐다. 근데 갈 때가 되신 분이 배에 칼침을 맞았네? 아, 옆구리에 측면을 사서 우와 하니까 비몽사몽 한 거야 지금 막. 그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진이 그렇게 준비성이 투철한 분이 아니라 유서를 안 써놓은 거야. 유서만 써놨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너무 용감해가지고. 네. 아, 내가 죽을 일이 없거든. 아, 없죠. 유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아, 없었죠. 황천비사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죠? 아, 뭐 당연히 얼라이언스가 호두보다 낫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낫기 때문에요? 낫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왜냐면 바리아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유서를 미리 써놨습니다. 어, 그쵸. 그 전장 상황에서 아들에게 전해줘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두인에게 왕위가 계승되죠. 적법한 후계 계승입니다. 어디 그 집단과는 다르게 아주 정통한 고귀한 그런 절차를 거쳤단 말이죠. 아무 탈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죠.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 이런 얼라이언스의 안 이런 호드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드는 좀 주먹구구식이었다. 최악의 지도자를 앉혔다. 실바나스가 대족장이 됐는데 분단 때 자기만 챙겼어요. 우리 희철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실바나스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니까. 지금 이게 볼진이 그 좀 실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앞에서는 립서비스 한 거예요. 볼진의 원수를 갚자 뭐 이러잖아요. 그 볼진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 포세이큰의 포세이큰의 원수를 갚자 이거야. 포세이큰의 원수님이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거로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 자기랑 좀 앙숙인 겐 그레이맨이라고 좀 싸워. 그리고 또 거로를 타. 아, 뭐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진짜 아, 나는 볼진 형이 왜 그런 실언을 했는가. 아직까지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 스토리적으로는 볼진에게 어떤 어둠의 존재, 죽음의 존재가 속삭인 거죠. 아, 근데 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볼진 애드립이었다. 애드립이었다. 별 생각을 안 했어요. 있어 보여야 되잖아. 아, 있어 보여야 돼. 아, 죽는 마당인데 노아가 내게 말해줬네. 노아는 말해준 적도 없어. 없어. 사실 없는 거야. 어떻게든 실드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자, 황사님 어떻게 보시죠? 그 군단 시네마틱을 보면 네. 이제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힘을 합쳐서 군단에 대항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바리안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실바나스도 열심히 도와줍니다. 연합하자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리안 일이 아제로스를 위하여 하는데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아제로스를 위해서 그냥 잠깐 힘 합치자. 네네. 그래놓고 군단 때 통수를 치죠. 아주 시원하게. 정말 통수가 이 뭐 호드 전통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예요. 바리안 정도가 내 옆에서 같이 싸우다니. 바리안의 실력이 우수었다. 아, 우습지. 아시지 않습니까? 실바나스 요즘 막 다 찢어 부셔. 다 부시고 다녀요. 아, 그래요. 우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와 이거는 희절님도 실드를 칠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이제 가시의 전쟁입니다. 다르나서스를 불태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호드 이즈 나띵이라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자, 아무것도 아닌 거 소속이신데 희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호드가 한 게 아니에요. 아, 호드가 아니다? 아니, 자기가 호드가 아니라는데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 호드도 아닙니다. 우리의 호드가 아니었다. 이건 그냥 실바나스 혼자의 단독 범행이다. 실바나스는 호드가 아니었습니다. 황천님 어떻게 보시죠? 뭐 호드가 호드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바나스가 호드 이즈 나띵 할 당시에 보면 네. 뒤에 버젓이 호드 깃발이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드 공식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때까지는 대족장으로 봐야 된다. 대족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발언이었다. 거기까지는 공식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이 된대. 아, 인정이 된다고요? 따지고 보면 모든 악행은 옛날부터 호드로부터 시작해서 호드로 끝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신재된 때문 아닙니까? 아 거기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요. 불타는 군단이 문제야. 아 불타는 군단이 문제라고요? 왜 잘못이야? 아니야. 크리스 맥젠이 문제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거. 아, 블리자드가 안 만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아,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빤스런 얘기하셨죠? 우리 드레나이의 수장 벨렌님 빤스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단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빤스런 하지 않고 그때 맞섰어야지. 아. 맞서 싸워서 걔네들 다 때려 부셨어야지. 그러기에는 좀 너무 세게라서 너무 세게인 것 같은데요. 인정합니다. 벨렌 이렇게 꾹 누르면 죽일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엔딩을 엔딩이라고 할 수 없죠. 오프닝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어둠 땅의 오프닝. 아, 실바네스가 어루만간 성체를 갑자기 가더니 볼바르를 쳐부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둠 땅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찢었어요. 찢고 어둠 땅도 찢고 와우도 찢었는데, 자, 이 사태가 벌어진 궁극적인 원인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희절님부터 해볼까요? 그 시네마틱을 보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황천님 어때요? 이 갈 때까지 간 거.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있지 않습니까? 찢었는데 어둠 땅이 팍! 열렸을 때 그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기능이 있네? 아무도 몰랐던 기능이! 필제단도 놀랐을 거예요. 그거 엄청 놀랐지. 미치원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치원은 필제단도 만들었는데 몰랐던 기능이 속속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올바르네. 이 블리자드는 얼라에 대한 애착이 상당합니다. 맨날 착한 거, 이쁜 거, 선영은 얼라이언스가 다 맞고 그랬다. 감사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거는 좀 약간 이상한 애정인 것 같아요. 너무 애정을 독식한다. 그리고 우리 진짜 아서스 얼마나 힘들게 잡았습니까? 아 힘들었죠. 와 실바나스가 혈혈단신으로 그냥 갑니다. 그 앞에 스컬지들 있잖아요. 구경만 하죠. 아 망봅니다. 어 뭐야 저거 실바나스 어 뭐야 구경만 한단 말이죠. 저는 이거는 볼바르가 지도력이 약하다. 아 능력이 부족하다. 네 지도력의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와 4대1 싸움도 아니고 1대1로 맞짱을 떴는데 다이달 떴죠. 막고라라 그러죠. 돌 몇 번 던지고 그냥 지는 거예요. 와 비참한 패배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리치 왕인데. 저는 참 거기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볼바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볼바르가 알렉스트라자의 화염에 맞고 그렇게 다시 되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때 알렉스트라자가 사실은 사울팽을 살릴라 그런 거야. 아 드라노시 사울팽을. 네, 드라노시 사울팽을 살릴라 그랬는데 이게 조준이 잘못된 거야. 아 빗나갔어. 오발이 난 거지. 아 가끔 침 뱉어보시면 알겠지만 빗나가거든요. 만약에 네. 지금 미치왕이 사울팽이었다? 사울팽이었다? 아 이렇게 허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렉스트라자가 불을 뿜을 때 네. 거기서 유일하게 불꽃을 맞고 살아난 게 볼바르입니다. 그만큼 그게 오발이라니까요. 그게 강한 거죠. 그렇게 유일하게 생존한 볼바르조차 단 몇 분 만에 실바나스한테 깨졌는데 그걸 맞고도 살아나지 못한 그 사울팽이 아들이 됐다면 시네마틱 5초면 끝났습니다. 5초면 끝났어. 그렇게 쉽게 리치왕이 무너졌던 건 얼라의 근성이 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볼바르다. 근성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하는 볼바르 전 장군님한테 한 소절 하자면 12년 가까이 언데드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런 수고에 그런 굴욕과 취업 우리 모두 7군단을 비롯한 모든 얼라이언스 용사는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7군단 용사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12년 가까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네마틱이 보면 일어섭니다. 그것조차 힘들어요. 자리를 지켜. 세계를 수호하느라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나마 돌발이었기 때문에 몇 분 버틴 거다. 아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년을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 자세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앉아만 있어? 가끔 일어나서 설치가 안 돼야지.
그냥 앉아만 있을 거면 좋지 않고 애됐냐고. 아, 체력 단련을 안 했네. 아, 왜 그랬냐? 왜 준비를 안 했냐? 야. 우리 치왕은 또 멀리 보지 않습니까? 딱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실바나스 깽판 치는 거 뻔히 아는데 앉아있던 거야. 아, 이미 쫄아있던 거지. 실바나스가 근처에 올 때까지도 앉아있었어. 아. 올바르는 그냥 쫄보다. 아, 쫄. 이미 쫄보고. 너무 간 거 아니야? 너무 간 거 아닌가? 자, 이제 우리가 실바나스 이렇게 된 게 얼라 탓이냐 호드 탓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절님 마지막 발언. 아, 실바나스가 진짜 와우를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PC길로. 아. 무지갯빛 PC길로. 레인보우 브릿지. 레인보우 브릿지로 우리 무지갯빛 로드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시대의 그 밑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근데 불쌍해서 받아줬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실바나스는 불쌍한 일개 족장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받아준 호드. 이게 잘못인가? 아니면 이 불쌍한 여자를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이 세 번의 죽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얼라이언스 때문입니다. 이 복수기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원인 제공자 얼라이언스에게 책임을 얼라이언스에게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박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네. 계속 아까부터 얼라이언스 때문에 그 실바나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임을 뻔히 알면서 대족장에 앉힌 호드 책임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아,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실바나스는 호드 탓이냐 얼라 탓이냐. 자, 첫 번째 아제로스 설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실바나스가 잘못된 게 호드 탓이다, 호드가 잘못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라라고 댓글에 얼라 적고서 이제 댓글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얼라이언스가 잘못했다, 얼라이언스 때문에 실바나스가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호드 편을 드시는 분들은 호드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가 투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호드인지 얼라인지 보다도 둘의 의견이, 이런 얘기 해봤자 내가 호드면 나도 호드라고 적을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적어주시면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댓글을 정리를 해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두 분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얼라이언스의 대표로서 오신 우리 황사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다 처음 뵌 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딱 만나면서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다. 하지만 호드 얼라 이 세력 간의 다름은 정말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좋은 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호드는 호드다. 호드나 문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드 이제 난쟁이고요. 마지막에 공격이 훅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소감, 함께한 소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라랑 겸상을 원래 안 하는데 아, 오늘 좀 최초로 얼라랑 겸상이란 걸 해봤어요. 아,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으시대요. 아, 안 좋죠. 겸상을 잘 안 하는데 아, 안 했던 순간이 오락구나. 갱생이 안 돼요. 갱생이 안 되는 무료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두 분의 소감이 디스로 끝나는 이런 어떤 화기애애한 정말 너무 즐겁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네.